김지호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아, 오늘 아예 컨셉을 정하셨군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더 할아버지처럼 하려다가 네. 네, 간단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전 경기 언더십 언더11 경기에서는 전자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떤 팀이 승리를 가둘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KGC의 선발 명단입니다. 최승호, 양산아, 손동건, 당성준, 김수민, 윤여찬, 전효민, 이강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의 명단입니다. 김무빈, 김동원, 신희준, 이해찬, 손재원, 백승준, 김민석, 김동욱, 이솔, 서진혁, 진건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선 경기에서 네, 전자랜드가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네. 자, 좀 압도적인 경기 차이로 지금 승리를 얻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좀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KGC가 직전 오리온과의 경기였죠. 네네. 마지막 15세 이하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복수를 성공을 했는데, 그렇죠. 과연 이번 경기에서 KGC 형들이 동생들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12세 이하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선수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양팀 신장이... 팀 오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신장이 굉장히 커요, 이강 선수. 네. 탑에서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블락샷 뒤쪽에서 긁어냈어요. 오, 양팀 선수들 경기 초반에 굉장히 치열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좀 있고요. 네. 속공에 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뒤쪽에서 네. 기다리고 블락샷 성공을 했습니다. 완전 찍었네요. 이강이죠? 미드레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자, 이강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탑에서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줄 것이 없어요. 치열하네요. 외곽 볼을 가져왔습니다. 해설했습니다. 다시 자, 볼을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왼쪽을 선택합니다. 플로터 득점! 플로터가 나왔어요. 지금도 블락을 의식을 하고 플로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요. 그렇죠. 네. 이강 선수의 높이를 의식하고 저 KGC군요. 네. 이강의 두 점이었죠. 네. 이건 전장면. 정말 고급 기술인데요. 네. 네. 어린 선수들도 이렇게 스킬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선수들이 최근에 NBA나 KBL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매체가 또 발달함으로 해서 어린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끼치는 점도 있죠. 골밑에서 이번에 제대로 찍었습니다. 자, 이강 선수 초반에 굉장히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 초반 KGC가 4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골밑까지 들어왔어요. 자, 멀리서 외곽 페인트 이후에 두 점 오! 백샷 들어갑니다. 자, 터프샷이었는데 네. 굉장히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골을 넣어줬습니다. 장석준의 득점이 나오면서 6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KGC입니다. 크로스오버 드리블 올려 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자, 밖에 네. 있다가 들어왔죠. 지금은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습니다. 완전한 블락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장석준의 터프샷 네. 부딪히면서 올라간 장면이었는데 균형을 잃지 않고 잘 넣어줬어요. 김무빈이 좌중간 진건호가 던집니다. 이번엔 길었어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베이스볼 패스 나왔어요. 장석준의 바운드 패스. 네, 이런 패스들이 아직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살짝 빠졌죠. 그래서 네. 밀려나가면서 터치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정말 시도가 멋진 시도였어요. 네, 패스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패스 시도는 좋았습니다. 자,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탑에서 흔들면서 스피무브 이후에 백샷 깔끔합니다. 자, 득점 첫 득점 성공했습니다. 진건호의 득점. 자, 진건호 선수가 지금 굉장히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 진공 선수의 모습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돌아섰습니다. 좌중간에서 안쪽으로 탑에서 던집니다. 자, 그대로 나갔어요. 지금은 진건호 선수의 스핀 무브에 이은 득점 장면입니다. 그렇죠.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그렇죠. 자, 볼 리딩을 해주고 있는 진건호 선수인데요. 여유가 있어요. 볼 핸들링에 자신감이 있는 진건호.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김무빈 터프샷 그대로 올려봤습니다. 터프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KGC. 자, 다소 무리한 공격이라고 좀 보여졌는데 네. 득점은 실패했죠. 손동건 미드레인 점퍼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전자랜드 같이 달려줘야 되는데요. 진건호 흔들면서 직접 3명 사이. 아, 지금도 블락이 인정됐어요. 네. 이강 선수 높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또 골밑에 이강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 곳을 찾고 있고요. 진건호 줄 곳이 없어요. 외곽으로.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넘어갔어도 계속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U15 중등부 경기부터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네. 초등부 경기에는 8초 바이올레이션이랑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엔드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재원 선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부딪히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재원의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 본인이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만 네. 바이올레이션이죠.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네요. 네. 자, 점수는 6-4. 손재원 선수도 신장이 굉장히 좋아요. 이강 선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오늘 두 선수의 어떤 높이 싸움도 굉장히 볼만해지겠습니다. 바운드 패스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KGC 이강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 이강 선수 이제 빠르게 올라가요. 드리블 좋은데요. 진건호 바운드 패스 골밑에서 네. 백샷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런 네.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전자랜드인데요. 그렇습니다. 김무빈의 득점이 나오면서 6-6 동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탑에서 먼 거리 던져봅니다만 자, 그대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패스 페인팅 이후에 잘 내줬어요. 마무리도 좋았고요. 그렇죠. 자, 선수들이 이제 점점 몸이 풀려가면서 호흡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6 경기 초반 치열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KGC와 전자랜드. 자, 지금 초반에 굉장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어느덧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동점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은 전반전 5분이 남아있고요.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경기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자랜드의 공격은 이 진건우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롱패스 성공시켰고요. 골밑슛. 이강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림 아래 맞고 나왔고 장석준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른쪽 뚫어내고 있습니다. 장석준 돌아선 다음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페이더웨이를 시도했고요. 이번에 전자랜드의 속공. 하지만 골밑에는 이강이 있습니다. 와이드 오픈인데요. 진건호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전자랜드입니다. 다시 한번 진건호. 자, 이번엔 던지나요? 좌중간 안쪽 투입.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따내는 전효민. 자, 선수들이 이제 경기의 스피드가 점점씩 붙고 있습니다. 네. 스크린플레이 좋았고요.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강의 지금 투맨 게임 스크린 서주면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네, 이강이 외곽으로 먼 거리 두 점 백샷 꽂힙니다. 들어갔습니다. 장석준. 자, 먼 거리에서 자꾸 시도를 했는데 이제 손맛을 좀 봤네요. 네.
사실 석점 플레이는 없습니다만 저렇게 먼 거리에서 슛을 성공시킨다면 선수들의 자신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자신 있게 슛을 쏠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가야죠.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가는데요. 유로스텝.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선수들의 진짜 기량이 대단합니다. 지금 뱅크샷 장면이었고요. 네. 아, 세레머니까지. 아, 네, 셀레브레이션. 장석준. 자, 요즘 이제 KBL에서도 최준영 선수가 여러 가지 세레모니를 좀 보여주면서 재미를 선사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린 선수들도 농구를 즐기는 그런 의미에서 셀레브레이션도 더 과감하게 하고 그런 즐기는 농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싶어도 네네 골을 못 넣는다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골을 넣는 게 먼저 우선이죠. 하지만 좋은, 네, 실력이 바탕이 된다면 그렇죠. 셀레브레이션도 연습을 하는 게 선수의 뭐 스타성을 위해서라도 그렇지.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응원을 와주시는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유소년 농구에 관심이 있으신 이제 관계자들이나 팬분들한테도 신선한 그런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런 거에서 좀 아끼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건호의 자유투 2구까지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사실 선수들이 이렇게 중계방송이 되는 경기를 많이 하다보면 그렇죠. 어떤 셀레브레이션을 해야 내가 방송이 나오는지 잘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NBA나 뭐 KBL에서 워낙 많은 선수들이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경기 전에 준비하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엔드원을 얻어냈다거나 몸싸움에서 이겼을 때는 항상 네. 그 특유의 세레모니 있잖아요. 그렇죠. 두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저번에 이두박근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이승준 캐스터한테 혼났는데 약간 올드한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두박근. 볼을 따내고 전자랜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밑까지 들어왔어요. 진건호. 자, 지금은 더블 드리블이에요. 네. 자, 급하게 이제 방향을 선회하다 보면은 이런 간혹 이런 실수들 나옵니다. 자, 지금은 지금은 두 손으로 잡았죠. 네, 두 네.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더블 드리블이 선언이 됐습니다. 사실 안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아래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네요. 자, 패스는 정말 좋았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퀵은 했어요. 신희준이 뺏겼습니다. 골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는 전자랜드. 자, 전자랜드 아웃넘버예요. 빠르게 패스가 좋았는데 예측을 못했어요. 네, 골 따냈습니다. 자, 김무빈이죠. 김무빈 볼 핸들링이 좋은 김무빈 탑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먼 거리 석점 같은 2점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어요. 네, 네. 진건호의 2점이 터지면서 10-8 양팀의 점수차는 2점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먼 거리에서 아주 깔끔한 클린샷을 넣어줬어요. 네. 과감하게 고민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베이스라인 공략 골대 옆쪽을 맞춥니다. 그렇죠. 사실 KGC는 장석준이 먼 거리에서 골을 성공시켰고 네. 진건호도 지금 이 장면이죠. 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장석준 선수였나요? 네. 뱅크샷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주 클린샷으로 들어갔습니다. 진건호 선수의 드리블 능력부터 슈팅력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석준인데요. 이번엔 장석준입니다. 전반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남은 시간 장석준 비하인드 백 드리블 잘 내줬어요. 미들 점퍼 짧았습니다. 자, 5초 장석준 뺏겼고요. 백샷 결국 리바운드 진건호가 따내고 마지막에 힘껏 던져봤습니다만 짧았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KGC와 전자랜드의 경기. KGC가 전반전을 10-8로 앞선 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KGC가 경기 초반에는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면서 전자랜드도 몸이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턱 밑까지 두 점 차로 쫓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는 전자랜드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네.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좀 더 할아버지처럼 하려다가 네, 네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양팀 신장이 팀 오프로
완전 찍었네요. 이강이죠. 미드레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자, 이강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주고 있... 왼쪽을 선택합니다. 플러터가 나왔어요. 지금 높이를 의식하고. 아, 저 KGC군요. 네. 이강의 두 점이었죠. 네. 아, 이건 전장면. 정말 고급 기술인데요. 네. 네. 어린 선수들도 자, 멀리서 외곽 페인트 이후에 두 점. 오! 백샷 들어갑니다. 자, 터프샷이었는데 네. 굉장히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골을. 자, 드리블 굉장히 좋은 진건호 선수인데요. 팀무브 이후에 백샷 깔끔합니다. 자, 득점 첫 득점 성공했습니다. 진건호의 득점. 자, 진건호 선수가 지금은 진건호 선수의 스핀무브에 이은 득점 장면입니다. 그렇죠.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네. 초등고 경기에는 8초 바이올레이션이랑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엔드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재원 선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부딪히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강 선수 이제 빠르게 올라가요. 드리블 좋은데요. 진거로 바운드 패스 골 밑에 톱. 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일기적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제 패스 페인트 이후에 잘 내줬어요. KGC와 전자랜드의 후반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양팀 모두 치열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10대 8 두 점 차인데 네. 네. 제가 루도프를 많이 쓰다가 네네. 안경을 한번 써봤어요. 안경이 굉장한 효과가 있네요. 그게 네, 누가 네. 봐도 네. 이상해지는. 네, 그렇죠. 네. 자, 진건호죠. 네, 스텝백. 진건호 스텝백이에요. 도전. 진건호. 진건호. 아주 고급 기술이죠. 그렇습니다. 스텝백에 이은 점퍼 성공했습니다. 진건호 선수 아주 멋진데요. 전반전부터 볼 핸들링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스텝백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아주 깔끔한 게 아주 군더더기 없는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득점! 윤여찬입니다. 자, 윤여찬이 바로 응수하네요. 네. 양팀 선수들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퀄리티 있는 득점이 양팀에서 터졌어요. 네. 손지원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자, 부식 파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진건호의 스텝백 장면 아주 깔끔했습니다. 플러터죠. 자, 앞에 있는 김수민을 손재원 있죠. 손재원을 무력화시키는 네 그런 플러터였습니다. 사실 키가 작은 선수들이 신장적으로 위에 있는 선수를 상대할 때 상당히 효과적인 기술인데. 그렇죠. 지금도 안쪽으로 장석준 선수가 좋은 패스를 넣어줬었는데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네, 패스 파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안쪽 투입. 패스 좋은데요. 백샷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백승준. 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그런 플레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석준 흔들면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장석준. 두 명 사이 올라가는데요. 미드레인 점퍼 깔끔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양산아. 자, 진건호 선수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볼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투입. 안쪽 투입. 자, 블락에 막혔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KGC. 전효민 윤여진에게. 윤여찬. 자, 멀리서 장석준의 석점. 네, 짧았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과감하게 먼 거리에서도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뺏어냈어요. KGC 빠르게 넘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템포를 약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골밑까지. 자, 쿼디 플레이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외곽으로 윤여찬 흔들면서 지금은 완전 스텝백. 아쉽네요.
굉장히 수비수를 벗겨내 버렸는데 네. 메이드가 안 됐습니다. 이번엔 전자랜드 공격. 드리블 좋은 진건호. 진건호가 다시 외곽으로 네.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은 미는 동작이 있었는데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네. 그 이후에 손재원의 득점까지 깔끔한 미들 점퍼였습니다. 후반전에도 치열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대 12. 그렇죠. 점수차는 계속해서 두 점입니다. 과연 형아들이 복수를 할 수 있을지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장석준. 자, 이런 턴오버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집중력에서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그런 네. 실책입니다. 집중력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떨어지거나 네. 많이 뛰어서 힘이 붙인다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집중력은 항상 네 멈췄습니다. 가까스로 캐치앤샷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KGC입니다. 자 지금도 전자랜드는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번에 이해찬 선수가 나오고요. 네. 자 진건호 선수의 77번은 어떤 돈치치를 따라한 걸까요? 그런 것 같네요. 보통 77번 같은 번호는 잘 안 달기 마련인데 진건호 럭키 세븐이 두 번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도치치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네.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요즘 돈치치를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플레이가 간결하고 또 기술도 좋고 네.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거든요. 유럽리그를 뒤집어놓고 NBA 입성해서 NBA도 지금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KBL 유소년 주말리그를 뒤집어놓을 선수는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스텝백이죠. 윤여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진건호 선수의 아까 스텝백 득점이 돈치치 그 선수의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벤치마킹에서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장석준 윤여찬 이강이죠. 이강 골밑에서 자 수비 좋았습니다. 자 진건호가 천천히 지공을 선택합니다. 사실 저런 것이 굉장히 여유있는 플레이예요. 그렇죠. 진건호 3명 사이 직접 뚫어냈습니다. 진건호 굉장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진건호 선수가 조금은 영리하다고 느껴지는 게 조금은 템포를 죽이면서 KGC 선수들의 템포를 또 같이 죽였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수비를 벙찌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를 다 찢어놓고 들어가서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 분명히 템포를 죽였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스텝을 하면서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머리 위쪽으로 휘젓는 그런 고난이도의 기술을 또 보여주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골 밑에 있는 이강 선수까지 제쳐내면서 골을 기록한 진건호 선수입니다. 자, KGC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이강 선수의 높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은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강 선수를 좀 이용해서 공격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GC 선수들은 먼저 코트에 입장을 하고 있고 전자랜드 선수들이죠. 네. KGC 선수들은 벤치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이강 선수가 나오죠. 자, 이 KGC 저 이제 로고에 써있는 게 뭘까요? 어디죠? 홍이 장군이요? 네, 그 어린이들이 먹는 뭐 그런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궁금했습니다. 이승준 캐스터도 어렸을 때 뭐 노마 이런 거 드셨나요? 당연히 먹었습니다. 상당히 맛있었잖아요. 그렇게. 노마가 굉장히 맛있었고. 네. 저는 키디 세대여가지고 키디 잘 모르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키디까지 나왔습니다. 몸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빼냈어요. 여유 있는 스텝으로 올려놨습니다만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석준 바운드 패스. 지금 현재 두 점 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가야 되는 KGC인데요. 네,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장석준 에어볼 잡아냈어요. 잘 받았어요. 아, 여기서 장석준 볼을 흘리나요? 넘어지면서 지켜냅니다. 오, 몸을 틀어. 아예 여기서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쉽게 올려놓는 장면. 어떤 수비를 이렇게 벗겨내고 패스플레이를 통해서 득점하는 장면은 굉장히 좋은 장면이고요.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동점을 만들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넘어가야겠는데요. 이강인 대표가 있어요. 네, 지금 턴오버 나올 뻔했어요. 쇼코너 북은 길었습니다. 자, 이강인 리바운드를 못 따졌고요. 진건호, 어우! 진건호 크로스오버 이후에 리버스리에 막혔어요. 자, 이강의 높이가 진건호를 막아냅니다. 저지했어요. 이강이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끝까지 공을 보면서 막아냈습니다. 완벽한 블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골 밑에서 짧았어요. 볼 다툼 헬드볼 선언. 헬드볼입니다. 자, 이번에는 KGC의 볼이 선언되겠죠. 아,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공격 찬스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죠. 기회가 날아가 버렸죠. 골밑까지 들어왔어요. 자, 부딪히면서 올라갔는데 네, 골대 쪽에 맞지 않았습니다. 진건호 빠르게 왼쪽 돌파 레이업 깔끔합니다. 왼손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정말 레이업의 정석을 보여줬던 진건호. 그렇습니다. 동점을 만듭니다. 16-16. 자, 이렇게 오른손잡이 선수가 왼손 어린 선수가 왼손으로 레이업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네, 정말 연습량이 대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여찬 흔들면서 힘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는 전자랜드. 그렇죠. 진건호 한 명 쉽게 제쳐냈습니다. 열렸네요. 진건호 다시 한번 레이어. 아, 인앤아웃이에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툼 전자랜드가 따냈어요. 자, 지금은 서준영이 던져봅니다. 짧고요. 골밑에서 자, 반칙을 결국 얻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아, 진건호 선수는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왼손 레이업으로 간편하게 올려놨어요. 정말 레이업의 정석을 보여주는 장면. 그렇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이 왼쪽을 통해서 왼쪽을 돌파를 해서 왼손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지금은 손재원 선수의 자유투 1구가 림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오! 2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 위에 맞고 들어간 줄 알았네요. 네, 항상.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나올 뻔했는데 그렇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6-16. 점수를 더 벌리지는 못했습니다. 양팀 동점입니다. 자, 2분가량 이제 남아있는데 승부의 예측이 잘 안되네요. 네, 골밑에서 볼 놓쳤습니다. 자, 디펜스라는 그 응원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 오리온 선수들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긁어냈습니다.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석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놓쳤는데 다시 한번 따내고 있는 장석준. 자, 반칙을 좀 노려봤던 것 같은데. 네, 이강이 반대편 좌중간 돌리고 있어요. 탑에서 먼 거리 도전 들어갔습니다. 전현민, 전현민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18-16. 빅샷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냉철함을 유지하고 있는 진건호. 진건호 크로스오버 이후에 볼 놓쳤습니다. 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네요. 네, 자, 멀리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전효민 선수였네요.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진건호 멀리 던지나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안쪽 스피드무브 이후에 증거로 막혔어요. 네. 기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유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두 개를 다 성공할 경우에 지금 56초 남아있거든요. 네. 동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유투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진건호 선수가 이전 장면까지 정말 중요한 득점 많이 올려줬었는데 그 어떤 득점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분 안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 이거 들어갔어요. 역시 강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1군을 성공시켰고 2군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진건호 2구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점차.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50초 안쪽. 공격권은 KGC. 그렇습니다. 시간은 끌겠죠. 자, 이럴 때는 시간을 다 써야죠. 자, 아이소 플레이 하나요? 바깥쪽에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먼 거리!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했습니다! 전효민의 중요한 득점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완전히 깨끗하게 넣었습니다. 자, 막판에 먼 거리에서 두 골을 넣어주는. 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이것도 진건호 굉장히 빅셋이었습니다. 두 명 사이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았고 디버스 레이업 이강의 리바운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네, 이렇게 끝났네요. 이렇게 경기가 자, 종료가 됐습니다. 전자랜드와 KGC의 경기. KGC가 20대 17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형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수에 성공을 했죠. 네. 자, 오늘 경기도 선수들의 화려한 기술로 눈이 굉장히 즐거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진건호 선수의 뭐 스텝백도 있었고요. 장석준 선수의 먼 거리 석점. 자, 두 점이지만 네, 석점 위치에서 던졌고. 자, 플로터도 많이 나오고요. 네. 아직 우리나라 이제 농구가 굉장히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까지 전자랜드가 2승을 가져가면서 KGC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셨고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오늘 경기 수훈 선수입니다. KGC의 전효민 선수를 만나볼 텐데 전효민 선수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먼 거리 석점은 없습니다만 먼 거리에서 두 점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KGC의 전효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전효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승리한 소감 한마디 여기 보시면서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한 판 졌는데 마지막에 이기니까 네. 완전 좋았어요. 사실 전효민 선수가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석점은 없지만 굉장히 먼 거리에서 슛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잖아요. 네. 또 중요한 상황에 골을 넣어줬고 본인 플레이 오늘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괜찮다. 좀 괜찮다? 네. 네, 그렇다면 같이 뛰는 선수들 중에 네. 호흡이 좀 잘 맞는 선수가 좀 있을까요? 장석준, 석준이랑 네. 강. 강이요. 네. 아, 두 선수와 잘 맞는군요. 지금 이 장면이었거든요. 또 우연찮게 두 선수와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또 KGC 선수들이 셀레브레이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평소에 본인도 연습하는 게 좀 있나요? 아이고. 그냥 갑자기 네. 뭐 생각나는 거 막 하고 그래요. 네. 혹시 지금 생각나는 거 마지막으로 카메라 한번 보면서 해주고 마무리를 할까요? 와 이거? 알겠습니다. 만약 석점이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석점 플레이다. 그럼 석점 플레이에 대한 셀레브레이션 한번 해보시죠. 이거?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많은 셀레브레이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GC 전효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좀 더 할아버지처럼 하려다가 네, 네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신장이 팀오프로 완전 찍었네요. 이강이죠. 미드레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자, 이강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주고 있... 왼쪽을 선택합니다. 플로터가 나왔어요. 지금 높이를 의식하고 저 KGC군요. 네. 이강의 두 점이었죠. 네. 이거 전장면. 정말 고급 기술인데요. 네. 네. 어린 선수들도
멀리서 외곽 페인트 이후에 두 점. 오! 백샷 들어갑니다. 자, 터프샷이었는데 네. 굉장히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골. 자,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진건호 선수인데요. 스팀무브 이후에 백샷 깔끔합니다. 자, 득점. 첫 득점 성공했습니다. 진건호의 득점. 자, 진건호 선수가 지금 지금은 진건호 선수의 스핀무브에 의한 득점 장면입니다. 그렇죠.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네. 초등부 경기에는 8초 바이올레이션이랑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엔드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재원 선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부딪히면서